이미지 관리하지 마라. 오, 제가요? 어머, 괜찮네. 요런 느낌. 어, 갑자기 뭐 또라이 같은 생각. 아, 남수가 잘났어? 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돌직구로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 오늘 주제는 바로 20대 연애 및 소개팅 편입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여기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20대 중반에 지금 연애 중인 최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또 끝에 분. 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솔로 임혜진입니다. 아, 또 저희가 원래 아는 사이잖아요. 네. 우리 또 같은 모교. 그쵸. 네. 선배 후배. 네. 학번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13입니다. 13. 아, 제가 05학번이거든요. 와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아는 사이라서 인터뷰는 이제 평소의 말투로 반말을 써서 네. 섞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껏 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연애 중인 거고. 네. 여기는 솔로. 아, 네. 네. 그럼 연애 지금 며칠째? 200일 조금 넘겼어요. 300일 갈 것 같아? 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아, 지금 사람 충분히 갈 것 일은 어쩔 알 수 없지. 네, 알 수 없으니까. 혜진. 네, 3개월. 아, 3개월. 왜 헤어졌어? 이제 저는 대구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서 장거리를 하다가 다시 그 친구가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다시 대구로 가게 돼서 어.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아, 거리가 멀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마음도 멀어지는 거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야? 오, 제가요? 그럼 일단 둘이 연애 경험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체 다 합하면 한 6번 정도. 지금 26인데 6번이면 되게 단타로 만났네? 근데 계속 매년 남친구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여기 나한테 말해준 게 그냥 있던 프로필이 연애 경험이 약 6에서 7회야. 6에서 7회 뭐야, 도대체? 한 명 이 걸쳐있는 애 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네.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 기준이 뭐냐고, 내 말은? 저는 10대 때만 사귀었던 거는 솔직히 좀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 10대 때 빼고? 10대 때 만났던 친구 포함해서 6에서 7. 아, 10대 때를 빼면 몇 명이야? 그러면 한 4명 정도? 아, 4명. 네. 숫자가 약간 좀 헷갈리나 보다. 네. 오늘 약간 잘 모르는 느낌인데. 여기는? 3회요. 3회. 네. 일단 10대와 20대 연애가 좀 다른가? 에이, 너무 다르죠. 다 너무 다른. 표정부터가. 일단 어른이 돼서 만나는 거니까 농도가 깊은 것 같아. 그래서 말 조심하자. 아, 스킨십 때 약간 포함이 돼 있다. 그렇죠. 아, 그치, 그치. 어. 전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 그러니까 뭐 이게 만남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도 다르고, 그리고 학생 때는 그 보통 다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면은 야자도 늦게까지 하고, 아, 그치, 주말에도 그치. 공부하고 이러니까 만날 그치. 시간도 적고, 그치, 그치. 이러니까 좀 진지하게 뭔가 교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20대는 좀 더 남자 같은. 그게 진짜 좋아하고 막 사람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가슴 아프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대 때랑 여자가 30대 때 남자 보는 눈이 엄청 달라지거든. 특히 20대 초반 후반 엄청 다르고. 10대 때 좀 뭘 본 거 같니, 남자들? 기준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좋으면은 사귀고 뭐 외적인 부분을 뭐 받겠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좋다 그러면 사귀고 그랬는데 20대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나이보다는 경험치에 따른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을 해나가면 갈수록 가이드라인 찾아가는 생기는 저는 10대 때는 사실 저도 연애 10대 때 연애했던 게 한 번, 두 번 잊었던 것밖에 안 됐는데 그건 다 그냥 상대방이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라고 하면 막 싫지 않으면 그냥 사귀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그 말했던 것처럼 그냥 기준이 없었고 저도 막 싫지 않으면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사귀었는데 20대 때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딱 그런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일 때 사귀는 것 같아요. 감정이 앞서는? 네. 10대 때는 누가 날 좋아해주면 그냥 뭐 오케이? 뭐 이렇게 아, 무겁지 않게 그냥 뭐 만나보지 그래 사귀자 뭐 이런 그럼 남자든 여자를 10대 때 만나야 되네. 따지고 보면 그게 좀 더 쉬울 수 있겠네. 좀 더 어필이 쉬울 수 아직 여러분 제가 10대를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10대 때 만났던 남자들이랑 20대 때 만난 남자들이 좀 다른 거 같니? 저는 오히려 10대, 20대보다 남자는 군대. 군대. 네, 맞아. 군대. 네, 군대 갔다 온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고. 그럼 어쨌든 10대 때 남자를 뭐 굳이 본다면 이 남자의 외모라든가 키라든가 좀 더 그런 걸 많이 보나? 그러니까 막 20대가 되면은 막 그 사람의 막 학벌. 학벌 봐? 그러니까 학벌을 보진 않는데 어쨌든. 안 봐?
나는 봐. 저는 안 봐요. 아, 솔직히 얘기할게. 저는 안 보는데. 나는 봅니다. 네. 학벌을 보는 게. 그 사람 초졸만 아니면 돼요. 상대방이요.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 말하면 너무 욕먹을 것 같은데, 네. 학벌을 보는 이유는 이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나쁜 대학보다 무조건 훌륭하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 나는 이제 학벌에 관련된 책도 썼고, 여러분 같이 삶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평균적인 데이터 같은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무시는 못하죠, 솔직히. 무시는 못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대 때는 학벌도 있고, 경제적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사회적 위치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솔직히 10대 때는 그냥 얼굴밖에 없으니까, 얼굴을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많이 봤다. 교황이 피해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 많이 봤다. 자. 그 얼굴엔 키도 포함된 거겠지? 아, 이거 외적인 거니까. 외적인 거. 저는 이미지 관리하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뱉으라고 말하고 싶은 걸. 뒤에 막 얼굴보다도 그냥 주위에 있으면은 더 쉽게 만났던 것 같아요. 뭔가 주위에? 그냥 내 주위에 뭐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같이 다니는데 뭐 잘해준다. 그러면 그냥 마음. 아니 아무래도 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만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지. 그냥 굳이 얼굴 안 봤다 싶대. 얼굴 안 봤다. 이왕이면 자세히가 좋지만 굳이 보지는 않았다. 않았다. 근데 이상형은 있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옛날에 이나영이 자기 외모를 안 본대. 아, 결혼한 사람이 누구지? 원빈. 아, 네. 아, 굉장히 너무, 이게 무색한 대답인 그쵸. 거지. 아, 근데 저 이상형은 약간 두부상? 두부가 뭐니? 좀 보들보들하게 생긴? 좀 얼굴 좀 하얗고 사납게 안 생기고 매섭지 않은 부드러운 인상. 부들부들한. 뭔가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맞아요. 피부가 좋고 약간 밝고 하니까 이미지가 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럼 너는 되게 독한 애 좋아하겠네. 아우 뭐해. 너 표정 방금 전에 지금 26살이잖아 둘 다. 네. 자, 20대 지금 내가 보는 조건 딱 세 가지. 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키, 얼굴, 뭐 직장, 학교, 돈, 뭐 차, 기타 등등 있어. 저는 성격. 1번 성격. 2번은 직장 유무. 직장 유무엔 대기업, 외국계 기업 같은 좋은 기업도 좀 포함이 되는 거야? 아니면 정말 직장 유무인 거야? 그냥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아, 직업. 백수는 안 되겠다. 네, 백수는 싫다. 아, 오케이. 네. 왜냐면 돈 내가 다 내야 되니까. 그쵸, 예. 네. 그 부담스러워요. 이제 나이가 이제 졸업할 나이. 네, 그래서. 학생은 안 만나겠다는 거지. 아, 학생은 싫은 거. 예, 네, 그런 거죠. 예. 네. 세 번째는 자, 얼굴. 맞아요. 성격과 직장과 얼굴. 예. 네. 얼굴은 어떤? 얼굴은 딱 정해진 이상형은 없고. 아, 이상형 없다. 얼굴이 사실 그 얼굴보다는 딱 처음 봤을 때 어머 괜찮네 이런 느낌. 뭐 갑자기 뭐 또라이 같은 소리. 지금 200일 된 남자친구는 소개팅으로 만났나? 네,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 느낌 어땠어? 딱 만났는데 그래서 아 요거 요거 봐라 요거 봐라 막 이런 느낌 딱 들었어요. 아 괜찮았어? 네. 요거 봐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제 남자친구를 딱 처음 봤을 때 자기가 조금 괜찮은 걸 알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남친이 잘났어? 네. 근데 뭐 얼굴도 제 기준에서는 좀 평균 이상이고. 얼굴 떼어드리고 싶지만. 저는 진짜 최근에 정확한 기준이 생겼어? 이상형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대화. 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중요한 부분이지. 진짜 중요해요. 아 너무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이어지면은 아 힘들어. 어색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색해. 그치?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몸이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건강한 거야? 지금 약간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도 좋아해야 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야 되고 액티비티한 사람? 그런데 아니면 이 남자의 몸을 봤을 때 뭔가 빠져들고 싶은 그런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지. 살짝 살짝? 그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약간 건강 몸과 마음이라고 했던 이유는 대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대화와 모험 알겠어. 세 번째는 외모. 외모.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상형을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상형대로 만날 수 없다고. 근데 난 이상형이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랄까.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난 이상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이런 사람을 만날 수는 없겠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차도 좋은 남자가 너희를 만나겠지? 만나겠지. 흔치는 않잖아.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이. 그쵸.